자, 내가 이제 뭘할 거냐면, 뭘할 거냐면, 얼라 캐릭터를 만들 거예요. 드레나이. 만들어서, 마법사. 예쁘다. 오, 예쁜데. 자, 여름에, 여름 룩을 완성하려고, 네. 성스러운 빛과 지금 드레나이를 거룩한 힘, 만들었는데, 거부한 심령으로 무장한 드레나이는 아웃랜드에서 쪼리, 신발 룩 중에 쪼리 모양한 게 있어요. 그게, 드레나이 캐스트, 10레벨 캐스트에, 저게 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지금 이제 드레나이, 를 만들었어요. 자, 스킵. 갑자기 내 이름이 고복정 씨로 돼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근데 뭔가 환기는 되는 것 같은데요? 환기. 맨날 그 만렙으로 숙제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키우니까, 물론 이제 10레벨까지만 키워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벼움 때문인지 몰라도. 역시 나는 캐릭터 육성을 좋아해. 때리러 올래? 야, 이 호두 생기더라. 오, 야, 요즘에는 그냥 스킬이 그냥 쭉쭉, 그 스킬바에 들어오는군요. 오, 야, 씨. 나 때는, 어? 상급 마법사한테 가가지고, 어? 어? 하나하나 다 배우고 말이야, 나 때는. 그랬는데. 세상이 좋아졌구만. 야, 10레벨. 됐다. 이제 저기, 이쪽에 가는 퀘스트를 이제 주네요. 너울소나무 요새에 있는 대족장 너울소나무와 대화해야 합니다. 역시. 이 토템 연계 퀘스트를 해야, 이쪽으로 가는 퀘스트를 주는데, 그때부터 하면 되겠네요. 너울소나무 앞으로 왔고. 이 녀석은 또 캐를 안 주네? 엄청 퀘스트를 해야 되네요. 이쪽 퀘스트 또 하다가 또 줄나 본데. 괜찮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 칼날 발톱가죽, 곡식. 가보자. 요번에는 주겠지, 설마. 준다! 오, 나이스. 크루켄 처치. 수정 폭풍이 가라앉은 전설의 짐승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을 침입한 올빼미 야수를 따라 여기에 온 그 짐승. 자, 쿠르켄의 통가죽. 마을 반대편에 있는 무르도에게 이 쿠르켄의 통가죽을 가져가시면 이 가죽으로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줄 겁니다. 자, 쿠르켄 남학신. 어? 얘는? 얘도 발이 이 모양이라서 보이지가 않네요, 룩이. 예. 자, 무르도. 나이스. 자, 얻었습니다. 신발. 쿠르켄. 오, 생겼어, 생겼어. 쿠르켄 남학신. 굿. 자, 남학신. 이제 완전 쫄이죠? 쫄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룩을 연출해야겠죠?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일단 반바지. 얘도 반바지긴 한데. 와. 마음에 들어. 오, 좋아. 한 약, 한 1시간 정도 좀 안 걸린 것 같긴 한데, 1시간 정도? 예, 걸려서 지금 했는데, 괜찮네요.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게 참 첫 신발인 게 되게 아쉬운데? 아, 가죽이었으면은 도적으로 바로 하고 다녔을 텐데. 그죠, 괜찮죠? 마법사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요. 물론 트롤이신 분들은 도전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좋다. 노력한 보람이 있다. 좋아. 어디로 가서 하면 되는지 제가 브리핑을 살짝 해드릴게요. 우선 드레나이 쪽 퀘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라이언스 드레나이를 생성하셔서 그 천 신발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사제, 마법사, 뭐 흑마법사 이제 보니까 드레는 흑마법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저는 그냥 마법사로 했고요. 일단 그 툴팁 정보는 12렙부터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초반에 캐릭터 생성 지역에 퀘스트를 다 하시고 다음에 하늘 안개섬으로 넘어가시면은 가운데 이제 쾌를 줘요. 하늘 안개섬이 어디지? 잠깐만. 뭐지? 아, 여기다. 여기 감시초소에서 쾌를 주는데 무슨 뭐 토템 펄볼그 언어 뭐 관련해가지고 뭐 토템을 찾아라 막 이런 퀘스트가 처음에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다시 보기 통해서 해서 영상 작업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둘게요. 그래서 그 퀘스트를 막 여기저기 토템을 찾다가 다음에 또 뭐 펄볼그를 풀어주고 뭐 하다가 보면은 제가 당시에 13렙이 됐었거든요. 13렙 되면은 이쪽으로 가라는 퀘스트를 줘요. 그럼 이쪽에서 주는 두 가지 퀘스트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줍니다. 쿠르켄 뭐 처치해라고. 예. 네, 그러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계승템 있고 13렙 됐으니까 만약에 계승템이 없으시면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2는 되지 않을까? 어쨌든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레벨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지. 재밌겠다.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쪼리룩. 굿. 성공적. 저기 있다. 찾았어. 2층 집. 여기 있어. 털 깎아 팔아요. 자, 이게 이거구나. 보러 오세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셔츠의 천 셔츠가 이거였구나. 이거 되게 많이 입고 있는 거다. 바퀴 반대인데.